동화를 보면서 방귀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윗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끼는 사내가 살았어. 사내가 방귀를 한번 끼면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지. 붕붕붕, 붕붕, 붕붕. 아이고, 이번에도 우리 초가지붕이 날아가고 말았구먼. 진짜 대단한 방귀야. 사람들은 이 사내의 방귀에 감탄했지. 아랫마을에도 방귀쟁이 안악이 살았어. 윗마을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산다는 소문은 아랫마을 방귀쟁이 안악에게까지 흘러갔어. 흥! 윗마을 사내의 방귀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아이, 화나! 나도 한바탕 끼어야겠어! 부르르르르르, 붕붕! 뿡! 뿡뿡뿡뿡! 안악의 방귀와 동시에 아랫마을도 난리가 났어. 이럴 수가!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어! 아랫마을 안악의 방귀도 대단했지. 어느 장날이었어.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을 보러 나갔지. 두 방귀쟁이는 우연히 장터에서 딱 마주쳤어.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윗마을 방귀쟁이에게 코웃음 치며 말했어. 이봐요! 윗마을 방귀쟁이! 내 방귀가 최고이니 더 이상 허풍 떨지 말아요! 그 말에 윗마을 방귀쟁이는 화를 버럭 냈어. 무슨 소리? 내 방귀가 최고지! 내가 1등이야!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방귀쟁이라고 우겼어. 아, 그럼 방귀 시합을 해봅시다. 누가 최고인지 겨뤄보자고! 윗마을 방귀쟁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어. 두고 보자! 감히 내 방귀를 무시해! 고구마를 먹자 방귀가 피식피식 나오기 시작했어. 윗마을 방귀쟁이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왔지. 나의 방귀를 받아라! 부부붕 뿡! 윗마을 방귀쟁이의 방귀에 맷돌이 휙 날아갔어. 윗마을 방귀쟁이의 방귀에 날아온 맷돌은 아랫마을 방귀쟁이네 앞마당에 툭 떨어졌어. 보리밥을 먹고 있던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코웃음을 쳤어. 흥! 겨우 맷돌!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윗마을을 향해 힘차게 방귀를 뀌었어. 붕붕붕! 뿡!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방귀를 뀌자 나무에 매달린 사과들이 슝 하고 윗마을로 날아갔어. 방귀쟁이들의 시합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어. 두 사람의 방귀 시합을 재미있게 보던 마을 사람들은 슬슬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 마을에 방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그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은 속까지 날아가 버려서 농사 짓기도 힘들어요. 다 떨어져 버린 과일은 어쩌고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방귀쟁이를 한자리에 불렀어. 이제 그만하지요. 마을 사람의 말에 두 방귀쟁이는 성을 벌컥 냈어. 무슨 말이요? 아직 누가 최고의 방귀쟁이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어. 절대 그만둘 수 없어. 그럼 절구통으로 마지막 시합을 해보는 건 어떻소? 절구통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요. 두 방귀쟁이는 동시에 대답했어. 좋소! 절구통 방귀 시합은 바로 시작되었어. 뿡, 뿡. 윗마을 방귀쟁이는 엉덩이에 힘을 모았다가 뿡 하고 방귀를 뀌었지. 그러자 절구통이 휙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 우와! 여기저기서 구경꾼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 흥!
이 정도쯤이야.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콧방귀를 끼더니 떨어지는 절구통을 향해 가볍게 빵 하고 방귀를 끼었어. 절구통은 다시 하늘로 슝 올라갔어. 우와, 가벼운 방귀였는데 저 정도로 올라가다니 대단해. 구경꾼들은 짝짝 박수를 쳤지. 두 방귀쟁이들의 방귀에 절구통은 쉼없이 오르락내리락했어. 밤까지 경기가 계속되자 구경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내내 방귀를 낀 두 사람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 아이고, 힘들다. 나도 죽겠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뛰고 끝냅시다. 좋소. 두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 동시에 뿡. 그러자 절구통이 슝 하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 버렸어. 이 절구통은 어디까지 갔을까? 절구통은 글쎄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 버렸지 뭐야. 달나라에서 편히 낮잠을 자던 토끼 두 마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절구에 깜짝 놀랐어. 이게 갑자기 어디서 온 절구지? 글쎄. 우리 여기에 방아를 찧어 떡을 만들어 먹을까? 토끼들은 쿵덕쿵덕 쿵덕쿵 절구를 찧었어. 지금도 토끼들은 방귀쟁이의 절구통에 쿵덕쿵덕 방아를 찧고 있대.